오늘 시작은 이 말 못하고 시작입니다. 야, 날씨가 추운데 옆에까지 또 물이 치니까 더 춥네요. 오늘은 산간해물 하나 보러 가려고 해요. 여기서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가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죠. 자, 오늘 이발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임대매물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매매야 지금 사실 이 경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금리가 잡히지 않는 이상 매매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임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임대는 상가 쪽으로 좀 해볼까 싶어요. 예전에 상가 임대하고 싶어서 많이 했죠. 이 상가도 이거는 뭐 건물을 사러 오시는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맞는데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랑은 이야기가 맞죠.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공감은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상가도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뭐 식당, 카페, 옷가게, 뭐 판매점, 뭐 카센터 등등 많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주가 있어야 된다. 상가도 모든 걸 다루지만 내가 그래도 피살기라고 하나 해야 되나요? 그런 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주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거기에 응용을 하면서 자신있게 중개도 가능하고 그런 점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가 권리금도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러 가는 거는 제가 예전에 주로 했던 게 세차장이에요. 지금 보러 가는 것도 세차업을 하고 계시면서 뭐 광택은 당연하고요. 랩핑 유리막 등등 차량 외장관리 업체인데 현재 이거는 이분은 장사를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왜 파냐? 좀 더 크게 옮기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게를 한번 문의를 주셔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세차장에 대한 뭐 필요한 부분 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꼭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자, 여기 어디냐면 바로 침산초등학교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여기 한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은 주인분이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자리 비켜주셨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딱 편하게 자리 주셔서 가게를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는 랩핑하고 세차하고 광택이 전문입니다. 주로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분들이 이쪽에 손님으로 많이 오고요. 그리고 오토월드, 대구는 중고차 매매 단지가 이제 오토월드도 있고 남대구도 있고요. 그리고 M월드도 있는데 오토월드에서도 이쪽에 많이 맡기고 거기서 수익을 또 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세차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게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폐수처리 시설인데 이거 시설을 내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시설을 내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고 스팀으로 요즘 허가를 많이 내서 하는데 뭐 스팀만 쓰면은 괜찮죠. 근데 스팀만 써서는 사실 세차 쳐내는 속도라든지 그런 걸 차들이 바쁘면 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품을 사용하는데 거품 사용하다가는 단속되면 큰일 나죠.
자, 일단 내부 들어왔고요. 지금 파티션을 두 군데 분리해놨습니다. 앞쪽은 이제 세차하는 라인이고요. 여기 뒤쪽에는 랩핑하는 라인입니다. 우선 여기 시설비에 포함된 부분은 지금 제가 영상에 비춰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 앞쪽까지 시설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 공구 종류, 그리고 현재 사장님이 개인 용품, 요 랩핑지, 요거는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내놓는 점이기 때문에 개인용품과 랩핑 등은 계속 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시설이 배수로도 아주 널찍하게 공사를 해두셨어요. 이거 폭이 좁으면 걷어내는 청소도 굉장히 불편하고 물이 역류를 하고 막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분은 시설할 때부터 이 배수로 자체를 아주 크게 해두셨고요. 그리고 광택할 때 또 필요한 게 바로 이 조명시설입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 조명이고요. 가게 뭐 랩핑이나 세차할 때는 이렇게 기본 조명을 설치를 켜놓고 업을 하시는데, 이 조명시설과 전기증설 비용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뭐 폐수처리 비용 등등 하면 공사비용 뭐 어떻게 가늠이 가실 겁니다. 이 조명은 일반적인 조명과 그리고 여기 적외선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면거나 광택을 할 때 나무에는 이렇게 열을 쬐주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외선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할 때 HQI 조명, 이거 뭐 광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솔마크라든지 이런 기스를 잡으려면 이 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조명 시설까지 오늘은 다 되어 있는 세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다시 불 켜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공간은 1층 아래층에는 약 30평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지금 보시면 박스가 엄청 쌓였죠. 또 차량 관련 업종 다른 용품샵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층 사무실도 약간 18평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좀 대처해 드릴게요. 2층 제가 올라가니까 용품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이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평수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평수는 1층에 30평 정도 되고요. 2층은 약 18평, 총 한 48평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임대료가 보증금 2000에 월세 130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이고요. 현재 시설비는 4,000만 원. 시설비는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재 중개대상물 허가된 상태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을 허가 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3년 3월 2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상가 내용 잘 보였습니까? 현재 영업 중이시고 이 가게 들어오실 때 저걸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신 게 아니라 직접 손수 다 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그 전에 해왔던 거를 모자란 부분을 여기 와서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런 세차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그래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만족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업체가 세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프리미엄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본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괜찮을 거고, 그리고 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또 중고차 매매 단지가 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만 좀 잘 하시면
이 매장 세차장 운영하시는 데는 아마 위치적으로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앞으로 온 상가 매물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뭐 A급이고 좋은 물건만 다루면 좋겠죠. 최대한 뭐 그렇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건물이 비어있다, 뭐 새를 놓아야 된다 이런 분들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 채널이 물론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물로 만들어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